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올렸던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 이거를 원래 나중에 좀 진행을 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9월달부터 하고요, 9, 10, 11월 이렇게 3개월간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월 300만원의 순이익을 만드는 거예요. 3개월의 교육기간이 끝나면은, 뭐 그 전에 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은. 근데 끝나면은 4개월 차부터 월 300만원의 순이익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선정 아이템으로 최소 1년 이상 수익 유지 아니면 증가. 이거는 제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이 끝나면은 각자 돌아가셔서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나 이런 걸로 저한테 언제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이게 단발로 그냥 끝나는 그냥 일회성 그런 장사, 프로젝트성 장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달성하셔야 될 목표예요. 예, 그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끝나도 가끔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거는, 예, 3개월로 4개월 차부터 월순익 300만원 창출하는 거.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달성을 못한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씩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50% 수강료를 환불해 드릴 겁니다. 수강료는 1인당 300만원이에요 1인당 300만원이고 총 강의는 25번이 이루어질 겁니다. 90일 동안 그 사이에 25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A그룹이랑 B그룹으로 나눠서 각 5명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 A그룹은 월요일, 목요일 반이고요. 그리고 B그룹은 화요일, 금요일 반입니다. 그래서 A그룹은 9월 9일날부터 시작하고, 예, B그룹은 9월 10일부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커리큘럼의 내용들은 제가 좀 이렇게 캡처 해가지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단순히 돈 되는 것만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파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애정을 담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그 제품 부류 중에서 이제 팔 만한 아이템, 부가가치가 높고, 예,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뭐 경쟁이 치열해도 상관없어요. 부가가치가 높고 뭔가 여러분들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브랜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뭐 드랍시핑이나 남의 물건 받아다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로고를 찍어서 판매하는 거를 시도를 할 겁니다. 브랜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뭐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보들,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경쟁은 어떻게 하고 또 가치 경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굉장히 과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진짜 빡시게 시킬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성공해야지 제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사업가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진짜 세뇌가 되도록, 예,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 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입금이 되는 즉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종종 전화를 걸어가지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 저의 판단에 이런 분들은 좀 안 되겠다, 예, 보이지가 않는다, 뭔가 일머리가 부족하고 이렇게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너무나 부족하다,
도저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제가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일단 탈락시킬 겁니다. 네. 물론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샘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직접 만나서 면담도 할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수업은 9월 9일 날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여러분을 제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하면은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예, 굉장히 저렴한 거죠. 300만 원이라 그래도 거의 한 3개월 반 정도를 제가 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주는 이렇게 사과 마인드, 자기 분석, 사업자 준비 여러분이 하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알아보고 예, 여러분도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2주간 또 진행되는 거는 나한테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최적화시키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분석이 일단 예,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걸 하든. 그래서 최적화 아이템을 찾고 같이 찾을 겁니다. 제가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저도 거들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괜찮은 아이템도 막 추천을 드릴 겁니다. 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도 같이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그냥 그 원웨이 일방적인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자료도 없어요.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준비를 하겠지만 교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복제하는 겁니다. 저도. 예. 그래서 최적화 아이템 찾고 사업성 검토도 같이 하고 이제 샘플링 오더도 해가지고 샘플 오더해서 같이 팔아도 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시장성 테스트도 할 거예요. 반복해서 할 거예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지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품이 확정되잖아요.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질러도 되겠다 하면 이제 질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하냐.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툴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포토샵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포토샵이 어려우면 핸드폰으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무슨 편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소화가 가능하다면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타겟팅을 정확히 하겠죠. 그 제품을 주문하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시장조사를 통해서 타겟팅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떤 위치에 가격과 품질 요 사이에 어떤 위치에 이제 자리매김을 할 건지 그런 전략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어떻게 자리매김 할 건지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메인 타겟이 확정 마켓도 이제 확정을 해야 되고 판매 전략도 같이 수립할 거예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건데 제가 대신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의 주체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주 동안은 무역 판권 계약 통관 인증 업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외 로컬 물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포워더 그리고 에이전트 통관 신고 인증 업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어떻게 찾고 어떤 창고를 찾는 게 좋을지 사무실은 어떻게 세팅하고 로컬 물류를 어떻게 설정하고 뭐 제3자 물류를 쓸지 3PL 업체를 쓸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주 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꾸미고 디자인하고 상세 페이지하고 카피라이팅하고 키워드 광고 때리고 상위 노출하고 노가다 광고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오픈마켓 11번가 뭐 G마켓 옥션 뭐 다른 것들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거기에 구조를 스마트 스토어만큼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떠어떠한 포지션에 있다 이런 시장의 특성과 성격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팔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틈새 마켓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아마존, 쇼피파이, 글로벌 마켓, 카카오, 메이커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양한 자질구레한 시장들,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2주 다섯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이에요. 노출을 극대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 최적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키워드 광고, 구글 광고, SNS 광고, 동영상 광고, 네이버 키워드, SNS 뭐 이런 것들 다 진행하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유튜버, 인스타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주가 무려 잡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션인데 브랜딩입니다. 가치를 극대화하는 작업이에요. 일단 마케팅이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노출을 극대화하고 뭐 가격 싸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은 이제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브랜딩 작업은 가치를 극대화해서 부가가치를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디자인, 로고, 사이트, 웹사이트, 포토샵, 일러스트,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 예, 온갖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진, 모델 촬영 다 빌려가지고 실제로 다 해볼 거예요. 예, 그리고 텍스트, 카피라이팅, 철학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리고 영상이나 영상 같은 걸 또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굉장히 알찬 강의예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짜 정신없이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틀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원 채용을 통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고, 작은 조직이지만 처음엔 당연히 작아요, 뭐든지. 예. 그래서 뭐 인턴 및 직원 알바 채용 계약, 업무 인수 인계, 자기 복제하는 거, 예, 그리고 역할 기능 세분화하고 조직화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현금 흐름 캐시카우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거, 자금 관리, 세금 대출 확장하는 거, 예,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쪽으로도 어떻게 확장하는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시너지를 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를 복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목표는 일단 3개월에 순이익 300만원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합리적이죠. 그쵸? 제가 무슨 월 3천 벌게 해주겠다 이런 소리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한 20% 마진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20에서 30% 마진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300만원을 벌려면 한 달에 한 900만원 정도? 한 적게는 한 그쵸? 얼마죠? 예, 638 그러면 1000만원 정도를 팔면은 30% 마진이라고 했을 때 3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0만원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한테. 근데 이제 제품을 잘 정하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찾아가지고 정말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제가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예,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사업 구조예요 여러분. 예, 아이템 플러스 구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뭐 마인드 세팅.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떤 일이든.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템 찾는 거, 그리고 무역 업무, 네 번째 마켓플레이스,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브랜딩, 일곱 번째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7가지 세션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가 진짜 무려 실질적으로 한 20년간의 전자상거래 짬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이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겁니다. 회당 한 10만원 조금 넘는 액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거 지구상에 이런 프로그램 존재하지도 않아요.
뭐 해외 MBA 스쿨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 300만 원 순이익을 세팅하는 거는 지구상에 제가 최초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비아토르 비즈니스 캠퍼스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일단 요런 정도로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바로 딱 10분만 모집을 할 거예요. A팀이랑 B팀이 있고요. 5명씩만 모집을 해가지고 주 2회씩.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 코칭비 외에 운영자금으로, 왜냐면 사업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입을 하던 이제 OEM을 통해서 만들든 간에 1,000만 원 정도는 필요해요. 사실 제가 하면은 저는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 노가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0만 원 정도 잃어도 된다예요, 정말. 예, 잃어도 된다. 이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예, 1,000만 원 잃어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예, 아시겠죠? 그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몰입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만 받습니다. 예, 뭐 투잡으로 설렁설렁 하루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월 300만 원 벌겠다? 꿈 깨세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요행을 여러분들한테 바라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드리지만 이제 월순위 300만 원 목표 미달성 시 50%를 환불해 드릴 거예요. 단 진짜 누가 봐도 열심히 해야 돼. 예, 누가 봐도 이 수강생 전원이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과제 충실히 다 이행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어, 그랬는데 못했어, 예, 그러면 제가 당연히 50% 환불 해드릴 거예요. 예, 하지만 그냥 설렁설렁 정말 대충대충, 예, 제 말도 잘 듣지 않고 뭔가 그러시면은, 예, 당연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일단 언제까지 환불이 가능하냐면요, 지금 오늘이 8월 13일이에요 그쵸? 지금부터 일주일, 예, 25일까지 아 25일은 너무 길다, 일주일만 하자. 예, 20일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7일 2주 뒤에는 50% 환불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 수강료는 3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해요. 예,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카드 결제 시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일주일 동안은 예,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2주는 50% 환불이 가능하다. 그 이후는 환불이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집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런 예,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예, 한번 저를 믿고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설렙니다. 예, 10분을 만약에 제가 정말 예, 100% 다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한두 달, 두 달 정도. 예. 그렇게 다 만든다고 하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저를 복제해가지고 저의 성공 그런 모델들, 방정식들을 과연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는지 이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같이 달려드리면은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뛰어드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 여러분, 아무튼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 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A그룹 5명, B그룹 5명만 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빨리 지원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은 제가 이메일을 놔둘 거예요. 비아토르79@outlook.com 이 이메일로 여러분이 자기소개랑 이력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쵸?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다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토대로 제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드리고 한 분 한 분 다 만나볼 예정이에요. 물론 지원하시는 모든 분을 다 만날 수는 없어요. 제가 괜찮다 싶은 분들, 그리고 다 조금 제가 뭔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냥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드는 분은 제가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 뼈대는 이래요. 뼈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뼈대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접근하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편화된 정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옆에 붙어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분들 너무 바빠서 이런 코칭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아무튼 간에 저는 이거를 이제 본업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비아토르 비즈니스 캠퍼스 그리고 비아토르 TV 시즌2가 저의 본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정말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제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제 사무실인데요. 이 수강을 하시는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일하거든요. 저는 여기 거의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수강 기간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사무실에 오셔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테이블을 하나 긴 거를 놔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또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좋은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 비아토르 비즈니스 빌딩 프로그램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